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가 여러분들과의 그 이야기를 한번 또 소통하려고 합니다. 지금 퇴근 시간일 거예요. 퇴근 준비한다고 다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퇴근 부지런히 또 하시고 또 집에 도착하시면 또 맛있는 저녁 식사도 드시면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또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일하신다고 고생들 많죠? 무더운 여름에 또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좀 먹고 살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배당락이 배당락. 배당락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오늘 뭐 매수하려고요. 뭐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배당락은 있어요. 배당락. 배당락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배당락은 결국은 배당의 권리가 없어요. 배당의 권리는 이제 날라갔다. 날라간 겁니다. 날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받는 그 기준일까지는 열심히 모아요. 예를 들어서 6월 28일까지는 열심히 모읍니다. 이게 이틀 후에 이제 전산에 이제 딱 2월 30일 날딱 기록이 남으니까 결국 이틀 전에 미리 사야 되는 거죠. 이때 안 사면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8일까지는 부지런히 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배당 받고 이제 팔 거야 해가지고 이제 파는 분들도 있어요. 팔고 뭐 6월 29일 날 이제 팔고 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날이 이제 배당락인데 이날 사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겠죠, 저렴하게. 근데 배당 받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파는 분들은 이제 저렴하게 팔고 사는 사람들은 또 싸게 살고 이제 그런 거예요. 시장이 원칙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싸게 나와야지 또 싸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비싸면 너무 또 비싸면 사질 않아요, 사람들이. 비싸면 사질 않는다. 저렴해 사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한 300원 정도, 한 400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생각 이외로 많이 빠졌습니다. 한 1000원 정도 빠져가지고 좀 아쉬웠죠. 900원 정도 빠졌죠. 81,900원인가 해서. 그래도 81,000원 선은 지켜줬어요. 또 이런 때또뭐 많이 빠지니까 뭐 얼떨결이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잘하신 거예요. 얼떨결. 얼떨결에 사야 돼요, 보통. 그러다가 81,800원에 이제 100주를 산 겁니다. 이분은 내가 볼 때는 배당락보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81,800원이면 상당히 저점에서 잘 잡았다. 저점 매수했네, 저점 매수.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100주 작은 돈 아니죠? 800만 원 돈이에요. 잘하셨고 저는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이제 주주로서의 이제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셨고 앞으로 이제 좀더더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세요. 꾸준히 분할 매수하셔라. 괜히 뭐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좀더 내려갈 거 하는데 글쎄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거 어떻게 맞춰? 누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오늘 많이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좀 반등하지 않겠나 봅니다. 저는 반등하지 않겠나. 왜냐면 반등을 하더라도 한 100원 전자, 200원 전자 오를 거예요. 오를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한지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크게 상승의 그 재료가 없어요. 상승 재료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실하다. 부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힘이 기껏 해봐야 100원에서 200원 정도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81,000선에서 계속 버틸 겁니다. 왔다 갔다 갔다 할 겁니다. 수렴하면서 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 그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저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내려가다기보다는 이제 상승을 할 텐데 그 지겨운 상승을 이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매수 가능일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가능일 잘 보시고 1분기는 3월 29일 했지만은 2분기는 6월 28일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월 29일이 오늘이죠. 배당락 생기고 이제 배당 기준일은 30일이 되는 겁니다. 기준일은 지급일은 한 8월 20일 정도 돼요. 배당금 이거 한 주당 한 361원이에요. 이건 세전이에요. 세전. 나중에 받으면 세금 뗍니다. 세금 떼는데 한15.4% 뛸 겁니다. 15.4%는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배당소득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은 뭐 거의 똑같아요. 보통주, 우선주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한 1원 정도 더 많이 주더라고요. 1원. 1원인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한360 이런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배당이 관련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분기는 매수 가능일이 9월 28일이고 락일은 9월 29일이겠죠. 이제 9월 30일 날 기준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죠. 12월 28일 배당락은 12월 29일이고 기준일은 12월 30일이다. 그리고 배당 지급일은 4월 20일 날 준다. 이때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 배당까지도 생각 특별 스페셜 디바이딩드. 그래서 4분기에는 열심히 모아야 한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그 다음 해 4월 달에 특별 배당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939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상이지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준다면은 작년 올해처럼 주지 않겠나 그런 예상으로서 이제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배당을 받으려고 했는데 무슨 더 떨어지면 어쩝니까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늘은 보니까 좀 개인이 매수세는 뗐는데 갑자기 기관에서 많이 팔았어요. 기관들이 오늘 많이 팔고 그다 또 외인들도 막판에 좀 매도를 한것 같아요. 오늘이 개인들의 매수세는 좀 있었던 것 같고 막판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세력이 이제 매도세가 세냐 매수세가 세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좀 주가의 흐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일단은 외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들어와 줘야지 좀 시원하게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잠깐만 이게 주가의 상승 힘이 이제 수급 자체가 좀 시원하게 올라와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하다. 수급 자체가 외인들도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우선주는 외인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우선주를 지금 외인들이 많이 매도가 있어요. 매도가 있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매도세도 꺾일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팔겠어요, 얘들이. 파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보통주도 우리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많이 샀어. 자꾸 개인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보통주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계속 오르고 그런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한 이렇듯 지금 굉장히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막. 주가 자체도 오늘같이 좀 이렇게 삼성전자가 좀 받쳐줬으면 코스피도 안 빠질 텐데 삼성전자 자체가 뭐1% 이상 빠지니까 코스피도 힘이 없이 무너지는 거죠. 삼성전자 1%안 빠졌으면 코스피도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배당락 이래 너무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다시 또 금방 복구됩니다. 금방 복구돼요. 많이 빠지면 또 오르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같은 날 많이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었는데 총알이 없더라고요. 총알이 없어서 오늘 그냥 관망했는데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막이 구독자처럼 8만 800원이면 잘 사신 겁니다. 상당히 8만 1000원 떨어지면은 매수 타이밍으로서 저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좀 그런 분들이 부럽고 앞으로도 잘하시리라 믿고 꾸준하게 투자하십시오. 꾸준하게 투자하시다 보면 좋은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일단 오늘은 배당락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요. 마치겠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